진리도설 서일 백포종사 지음 대종교 경전 진리도설은 백포 서일 사교께서 지으시고 단남 이용태 정교께서 번역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총 36장까지 중에서 제1장부터 제12장까지입니다. 제1장 하늘의 도는 하나로부터 셋에 나아가고 땅의 도는 하나를 이어받아 셋에 이르고 사람의 도는 셋을 모아 하나에로 나아가느니라 이 도란 하늘과 사람이 서로 같이 하는 길이라 사람이 날마다 쓰고 있는 일과 물건에 행하여짐이 이로 말미암지 않음이 없던 많은 움직임에 그 궤도를 좇지 않으면 갈래진 경계가 백 가지로 나타나느니라 오직 하늘 사람은 이 도를 연 것이요 달근이는 이 도를 깨달은 것이며 물 사람은 이도의 어두운 것이니 깨달으면 변화해 가고 어두우면 맘대로 달아나느니라 제2장 하늘의 샘은 하나요. 땅의 샘은 둘이니 하나는 홍수요 둘은 짝수이며 하나는 둥글고 둘은 모가지며 하나는 온전하고 둘은 난이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의 도는 순수하여 섞임이 없고 땅의 도는 섞여 순수하지 못하니라. 사람은 이두 사이에 서 있어 높은 하늘을 머리에 이고 낮은 땅의 발로 밟아 만물의 오묘한 합친 샘을 얻었으므로 셋이 되나니 머리가 둥글고 홀수로 되어있음은 하늘을 본뜬 것이며, 발이 모지고 짝수로 되었음은이 땅을 본받음이니라. 제3장 오직 하늘은 만물을 덮어 사시고, 사사로움이 없으므로 하늘님이 자리하시고, 땅은 만물을 실어 빠짐이 없으므로 사람이 살고 있나니, 사람과 하늘님은 그도가 둘이 없고 다만 모습이 있음과 없을 따름이니라. 그러므로 하늘님은 모습이 없으시되, 사람은 그 모습이 있고, 하늘님은 함이 없으시되 사람은 함이 있고, 하늘님은 말씀이 없으시되 사람은 말씀이 있느니라. 오직 그 모습이 없는지라. 그러므로 머릿속에 내려 계셔도 그 구하시는 발을 알지 못하며 마음속에서 만들고 계셔도 그 말음지를 알지 못하며 움직이고 고골히하고 일하는 사이에 그 쓰임을 베푸셔도 행하시는 발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하늘님의 도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인류의 멸망이 오래되었을 것이므로 하늘님은 이에 그 모습을 나타내시어 사람으로 변화하사 하늘을 잇는 교화를 세우시고 밝은 이로 하여금 그 참함을 보전케 하시며 무사람으로 그 가달됨에서 돌이키게 하시니 삼극의 묘함이 다이 하나의 사이였느니라 제사장 하늘의 도가 생겨남에 땅의 도가 비롯되며 하늘이 도가 변화함에 땅의 도가 생겨나며 하늘의 도가 이루어짐의 땅의 도가 변화하나니 이것이 항상 땅이 하늘에 뒤에 하는 바이니라. 땅의 도가 생겨남에 사람의 도가 비롯되며 땅의 도가 변화함에 사람의 도가 생겨나며 땅의 도가 이루어지며 사람의 도가 변화하나니 이것이 사람이 항상 땅에 뒤에 하는 바이니 이를 삼재차례라 의 이루느니라. 제오작 대저 이른바 성품이란 곧 하늘이며 마음이란 하늘님이니 사람이 태어남의 머릿골은 한울집이 되며 몸은 누리가 되어 성품과 목숨과 정계의 새참함으로써 완전히 하며 육합머리, 팔, 다리, 몸체로서 나타나나니 한번 이루고 한번 변화하여 이에 사람의 도가 갖추어지느니라. 제육장 둘이 없음을 참함이라 이르고 하나가 아님을 가달짐이라 하고 참함과 가달짐이 아울러 말씀에 제각기 말미암은 발을 길이라 하고, 길이 따름에 개작기 나누어진 한계를 지경이라 하고, 그 태어받음에 가지런하지 못함을 섞임이라 하나니 섞김은 순수함의 반대이라. 그러므로 순수한 이는 깨닫고 섞인 이는 아득하게 되느니라. 덕과 슬기와 힘은 하늘님의 큰도라. 그러므로 밝은 이의 보전함이 이로써 되고, 크고 작고 밝고 어둡고 괴롭고 즐거움이. 이 여섯 가지는 누리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무사람의 섞임이 이로써 되느니라. 제7장 오직 하늘이 금이 되므로 이에 사람이 그를 본받으니 머릿골은 위에 자리하여 하늘님을 모시니 이로써 참마을에 본뜨고 마음은 폭판에 자리하고 몸체를 거느려 태양계의 별 돌아감을 본뜨고 허파는 들숨과 날숨을 맡아 대기에 싸고 있음을 본뜨고 콩팥은 낳고 불림을 맡아 땅에 실려있음을 본뜨고 온 몸의 구멍은 물은 칠백이 있어 누리를 본뜨고 피가 돌아다니면 물을 본뜨고 몸의 온도는 불을 본뜨고 운동이 빠르고 활발함은 바람을 본뜨고 천에보냄이빠름은 번개를 본뜨고 다섯 액체의 소산함은 피와 이슬을 본뜨니 이것이 사람이 만물 가운데 영특한 바이오. 삼지의 차례에 서게 됨이니라. 제8장 대저태허란 이치의 비로시요. 태초란 기운의 비로시며 태시란 형상의 비로시요. 태소란 바탕의 비로시니 이것을 내 비로시라 하느니라. 내 비로시 이미 갖추어짐에 양극이 생겨 갈라지고 육합상하사방이 정하여지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하늘에 그 태허를 힘입어 비로뜸을 성품이라 이르고 태초를 힘입어 생김을 목숨이라 하고 태시를 힘입어 변화됨을 정기라 하고 태소를 힘입어 이루어짐을 몸이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참함이란 유생의 비롯에서 얻는 것이니 이를 선천이라 이루고 가다리란 유생의 뒤에 싹트는 것이니 이를 후천이라 하느니라 태어나 주신 이는 완전하고 이어받은 이는 갈래지나니 사람의 돈은 이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느니라. 제구자 동그라미는 하나를 지름하고 셋을 둘레로 하여 그 쓰임은 온전하고 그 셈이 다함이 없는지라. 그러므로 한우를 형상하여 이로써 성품의 묘함을 본뜨고, 네모는 하나를 지름하고, 넷을 둘레로 하여 그 쓰임이 절반이 되고, 그 셈은 한정이 있는지라. 그러므로 땅을 본받아 이로써 목숨의 묘함을 본뜨고, 새뿔은 홍수와 짝수를 합치어 날카롭고 둔함을 갖추며 바르고, 빗김을 사기어 그 셈이 가지런하지 않은지라 그러므로 사람을 모습하여 이로써 정기의 묘함을 본 뜨니 대저 이세 몸뚱이는 한얼림 조화에 지극한 법이므로 박은이는 이 삼극의 묘함을 통달하여 일과 물건의 이치를 궁구하며 변화하는 기틀을 알아쓰느니라 제10장 마음은 몸의 임자가 되어 온갖 이치를 갖추어 있는지라 그러므로 성품에 의지한다 하며 몸은 마음의 집이 되어 두루 신경을 싸고 있는지라. 그러므로 정계 의지한다 하며 이 임자와 집이 서로 가히 하는 틈에 그 문이 됨을 기운이라 하나니 살았을 때는 있고 죽으면 꺼지는지라. 그러므로 목숨에 의지한다 함이니라 의지한다 함은 서로붙어 가히 떠나지 못한다는 뜻이니 가히 떠나면 사람의 도가 없게 되는지라. 그러므로 성품이 아니면 마음이 일과 물건에 응할 수 없고 목숨이 아니면 기운이 영향을 맡을 수 없고, 정기가 아니면 몸이 감각과 운동의 그릇으로 온전히 할수 없느니라. 제11장 참됨은 고요함에 오로지 하고 가다른 움직임에서 생기나니, 이 움직임과 고요함이 그 떳떳함을 잃지 않는 것이 하늘의 도인이라. 사람의 고요함엔 함도 없고 생각도 없어.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한지라 비면 높은 하늘과 같다 소리도 냄새도 없으며 깊으면 연못과 같아 맑게 할 수도 흐리게 할 수도 없으며 그치면 태산과 같아 가히 옮겨 변할 수없느니라 그러므로 참빔은 허울이 없는지라 커서 모습이 없으며 찬물은 빛이 밝은지라 맑아서 빛이 없으며 참산은 높고 주놈한지라 깊어서 그의함이 없느니라제 12장 오직 도는 가히 고요함에서만 항상 머무를 수 없는지라 이 고요함이 끝에 닿으면 반드시 움직이게 되느니 한번 차고 한번 더움에 절기의 차례를 어기지 않으면 하늘의 움직임이요 한번 어둡고 한번 밝음에 그 궤도를 잃지 않으면 땅의 움직임이요 한번 말하고 한번 잠잠함에 그 법도를 넘지 않으면 밝은이의 움직임이니라 물사람은그 법제와 마땅함을 알지 못하여 움직이면 문득 떳떳함에 어긋나 정이 욕심을 이기지 못하나니 이를 가다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 항상 움직이지 않으면 낮과 밤이 생기지 못하고 사시 추나 추도가 이루어지지 못하며 물이 움직이지 않으면 파도가 일지 못하며 산이 움직이지 않으면 언덕과 골짜기가 바뀌지 못하며 사람이 망령돼이 움직이지 않으면 정육이 감히 그 속마음을 흔들지 못할 것이니라. 이상으로 서일 백포종사께서 지으신 진리도설 제1장부터 제12장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익인간 이화세계 만만세.